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원줄을 하나 사러 갔다가 앞에 제가 쓰고 있던 그줄 자체를 못 쓰게 돼서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한게 돼서 좀더 써도 되기는 되는데 좀 갈았습니다. 갈았는데 지금 이 집에서 줄 감기 때문에 지금 이줄닐 자체에서 줄이 하나도 없지요. 줄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감아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에는 좀 섭섭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 또 초보인들 줄을 첫 번에 낚시점에 가면은 뭐닐살때 보면은 닐이 막 줄이 많이 감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본줄이 자체가 여기야. 그거 사가지고 하고 나면은 다음에 뒤에 줄이 자꾸 서다가 없어지고 이러면은 줄을 새 거를 사오겠지요. 그 감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이거 줄 자체 좀 좋은 거로 샀습니다. 자, 첫 번에 이 낚싯대에 요거 자체 안 빼도 됩니다. 안 빼도 됩니다. 어떤 낚싯대에서 빼야 되는 거, 어떤 낚싯대는 안 빼도 되고 있는 거, 요거는 지금 뺄 필요가 없습니다. 요렇게 해주고 낚싯대 톡 하이드에 이어주고 나면 자 여러분들 한번 담겨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긴 줄과 한 선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긴 줄과 짧은 줄을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짧은 줄을 내 앞에다가 놓고, 자, 짧은 줄을 내 앞에다가 놓고, 요 구멍 안쪽으로, 요 구멍 안쪽 핀으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어주겠죠? 그러면 제가 왼손에 지금 이거를 뗍니다. 왼손에는 지금 아무 관련 없습니다. 왼손에 거는 돌려주지 마십시오. 돌려주지 말고, 요 오른쪽에 짧은 이 동그라미를 만들었던 이 공간이 보이시죠? 지금 요 공간, 요 위에 작은 공간이 보입니다. 큰 공간에 뭉까주면 안 되거든요. 요 작은 공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제가 쓰기 때문에 저는 한 다섯 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다섯 번. 다섯 번다 돌리십니다. 다섯 번 돌리고 나면은, 요게 짜투리 선을, 요게, 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네, 잘못 끼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있는 지금 짧은 줄, 이거 자체를 너무 길게 니일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짧은 줄을 약한 2cm 이상 남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cm 더 되겠다, 이거. 조금 더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손 엄지와 오른손에 같이, 이제 요거를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동글뱅이를 짓어요. 왼손 엄지로 가지고 저쪽 핀으로 넘겨주십시오. 저 앞으로 넘겨주시고 나면은 왼손의 엄지창에 여기 구멍에 있는 자체를 지금 오른손에 있는 구멍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구멍 자체를 왼 엄지 손가락에 글로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두 선이 동그라미가 두 선이 되겠죠. 그렇죠? 두 선이 나왔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자, 닐에다가 넣고, 자, 닐 자체를 지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열고 자, 열고 이 안에 지금 다 였습니다. 자, 엮고 내리줍니다. 내리주고 여기에 한 가닥 선을 자꾸 이렇게 땡기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땡기 보게 되면은 요 땡기 보게 되면은 여기가 딱 뭉개집니다. 요닐 자체에서 다 뭉개졌으면은 이렇게 바짝 이빨이 땡겨졌으면은 요 바짝 땡기 주세요. 자투리 선을 안쪽 편에 이빨 들어가도록. 자, 자투리 선을 이빨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자, 낚싯줄 자체를 방바닥에 아무 때나 던져 놓겠습니다. 방바닥에 아무 때나 던져 놓겠습니다. 이게 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는데 박에추다든지 물을 좀 떠와서 그 안에 담겨 가지고 물 아주 작은 용량에 좀 떠가지고 그랬겠네. 뭐한밤 조금만 뜨면 되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박계추 안에 물 속에다가 이를 담굽니다. 담그고 감는 방법 있고 또그 낚시점에 뭐를 하나 사와서 또 하는 방법 있고 요 아래 복판에 요게 볼펜으로 뚫려서 뚫고 가지고 또 감는 방법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감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방바닥에 아무 때나 던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던지 볼게요. 자, 지금 아무 때나 던졌습니다. 자, 던지 놓고 여러분들 감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감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는 소리가 들리시죠? 조금 장면을 조금 더 보여드릴까? 자, 이렇게 감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아줄 때, 요 애를, 왼손을, 요 니라고 가까이 있으면 좀안 좋습니다. 좀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를 자체에서 한봄 하고, 거의 한 30에서 정도 이 왼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러고 이게 단련이 안된 사람은 꼭 장갑을 끼시고 이 왼손의 한쪽 편에는 장갑을 끼시고 감으셔야 됩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낚싯줄에서 이 감다가 보면은 팡팡하게 감아줘야 되기 때문에 열이 받쳐가지고 잘못하면 손에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저 같으면 이제 하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장갑도 안 끼고 지금 맨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도록. 저도 이거 감다가 보면 뜨겁습니다. 완전히 뜨거워요. 자, 저 따라서 하지 말고 감아줄 때는 자꾸 의자가 돌아가노. 감아줄 때는 될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장갑을 끼고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잘안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아줄 때될수 있는 대로 이렇게 높게 많이 들지 마세요. 저 같으면은 저 집에서 혼자 감을 때는 이렇게 바로 쪽바로 이렇게 합니다. 쪽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주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아주면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여기에다가 장갑을 끼시고 저면치로 장갑을 안 끼고 하시면 손에 뜨겁습니다. 예, 낚싯줄이 땡기는 힘 자체가 잡아주는 자체가 열이 발생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장갑을 끼주시고 그렇게 감아 보세요. 이게 지금 닐에 나일론 줄 자체가 지금 200m 간격입니다. 200m 다 감으려고 하면은 영상 시간이 좀 이야기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조금 길어지겠다. 자,
지금 밑에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소리가 나지요. 소리가 나는 게 무슨 소리가 나나 하면은 낚시 본줄 자체가 그 마귀가 이리저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 여러분들 집에서 바닥에 세면공구리 같은 거 위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바깥에서 만약에 감을 때는, 될수 있는 대로, 뭐, 어디 빠개추 같은 데나 물에 담아 놓고 이렇게 감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낚시터 가서 감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낚시터 가서 바닷물에 담그시지 말고 두루박에 그 1.5리터 그 생수병을 하나 물 있는 거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두루박 세게 두루박 안쪽에 부어놓고 이 낚싯줄을 담가주시고 감아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현장에서 감을 때는 그렇게 감아보세요. 저도 옛날에 이거 자체를 바닷물에다가 던지놓고 감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거 감아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동태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못 봐서 그렇지 지금 지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이래저래 지금 이래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저 따라서 하는 거보다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줄을 감을지 모를 때는 낚시점에 가서 부탁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감아가 나오는 시점인 것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솔직히 뭐또 물건도 안 사면서 낚시점에 가가지고 또 이거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신뢰 또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감는 거와 또 백사장에서다든지 뭐 낚시터에서 감는 거라든지 오늘 여러분께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방송은 지금 현재 다안 감았습니다. 다안 감았는데 방송은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네요. 자, 다음 편에 더 좋은 또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볼까 합니다.